오늘은 줌줌스가 주인공. 어린이날 살려줘. 5월 5일 어린이날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맥없이 누워있는 메조미. 그런 메조미에게 서프라이즈를 선사해줄까 합니다. 짜잔, 이게 3D 펜. 메조미가 근 며칠간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3D 펜입니다. 사실은 그거 나 어디 있던 건지 알았는데 여기 있었나? 선반 위에 숨겨놨었는데 메조미가 이미 봤던 모양이네요. 이걸 뭐 만들까? 궁금하다. 이거 완전 재밌었어. 이거 내 맘대로 만드는 3D 펜이야. 늘 갖고 싶던 걸 받게 돼 신바람난 모양이네요. 그렇게 첫 연습으로 이쁜 꽃을 만드는데 또 엉성한데요 꽃이군.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음으론 아빠 안경을 만들어주겠다는 메조미. 됐다, 이제 조립하자. 짠. 오, 이거 나름 그럴듯하네요. 엄마 내가 선물 줄게. 야, 아빠 안경이라며. 그렇게 3D펜으로 한참을 놀다가 점심으로 중화요리가 땡겨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짜장면이요? 아, 맛있다. 오, 맛있다요. 젓가락질 좀 보여주세요. 요즘 들어 메조미가 젓가락질이 부쩍 늘어 보조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아도 잘 집어먹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잘한다는 모습. 야무지네요. 먼저 식사를 끝낸 메조미 그대로 방에 들어가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누굴 닮았는지 흥이 참 많습니다. 아빠 나랑 그거 이렇게 팔찌기 이렇게 팔찌기 하는 거. 아마 TV로 하는 게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놈이 자꾸 까불락댑니다. 바로 발로 견제를 해줬는데 아빠 나랑 놀아. 아빠 아빠 잠시 동안 이어지는 정적. 아빠 바지 벗기려고. 어떻게 그래도 다시 입혀주긴 하네요. 그렇게 설거지를 끝내고 게임기를 켰습니다. 자, 정정당당하게 하는 겁니까?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네? 바로 해야겠다. 아빠는 정정당당하게 8명 고충도 하겠다. 하! 그 뒤 봐주지 않고 물량으로 찍어 눌러줬습니다. 아, 만드시지. 너 그 유치원에서 쿠폰 만들고 있잖아. 응. 왜? 그거 좀 써보려고. 메조미가 유치원에서 어버이날 전용 효도 쿠폰을 만들어 왔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제게 미리 스포해버려서 지금 한번 사용해보려 합니다. 안 보고 이렇게 뽑기를 해볼 거야. 그럼 더 재밌잖아. 두 개 뽑아도 되고 세 개 뽑아도 돼. 사장님 인심이 좋네요. 이거랑 이거. 설거지 자유시간. 설거지는 방금 제가 했으니 다른 걸 뽑아보도록 하죠. 빨래 쿠폰. 이거 써도 돼 지금? 어. 그래? 오, 이걸 다 개면 돼? 네. 이거를 다 개주시면 됩니다. 딸의 정색을 처음 보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걸 전부 개는 건 무리이니 수건만 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긴 수건 뽀송뽀송이 수건. 그래도 즐겁게 하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몇 분 뒤 대강 정리를 마치고 쇼파에서 빈둥대고 있는 아빠에게 다시 한번 쿠폰 뽑을 기회를 주겠다는 메조미. 짠. 하나 줄 거. 하나 줄 거. 이리 와. 오, 이거 전면 삼각근 쪽에 자극이 좋네요. 하루 두 세트씩 꼭 해야겠어요. 하나 좀 보다 보러 안마를 해주겠다는 메조미. 아빠 TV부터 볼 수 있어. TV 틀어줘. 진이야 잡사 틀어줘. 그렇게 아빠가 좋아하는 채널까지 틀어주고 성심성의껏 안마를 시작하는 효녀 메조미. 근데 좀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 그 후 장난감 가게에 가서 장난감을 사자고 했는데 아주 그냥 신이 날 대로 나버린 듯 합니다. 그대로 개인 콘서트를 열어버리네요. 그렇게 콘서트가 끝난 줄 알고 옷 갈아입으러 방으로 돌아갔는데 앵콜 공연이 있었네요. 마무리까지 완벽. 지금 완전 또랑또랑. 지금 장난감 뭐 살지 생각 중이라. 요즘에는 뭐에 관심 있어? 뭐에 관심이 있어 요즘엔? 뭐에 관심이 있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장난감 가게를 보자마자 무슨 성난 멧돼지처럼 돌진하는 메조미. 어린이날마다 오긴 하지만 매년마다 올라가는 장난감 가격에 이젠 공포의 집에 입장하는 기분입니다. 아주 신났는지 콧노래도 흥얼거리네요. 그렇게 이곳저곳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고민하는데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그러던 중 뭔가 발견한 메조미. 진짜 보고 싶은데 그걸로 살까?
소기. 이제 슬슬 돈의 개념이 잡혀가는 7살은 쉽게 넘어오지 않는군요. 이갈래. 최종적으로 파산 기니핑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엄마 이거 따볼래. 오예. 그렇게 선물을 가지고 깨르르 잘 놀고 있는데 발냄새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건 애기의 발냄새가 아닙니다. 오 진짜 좋다. 지가 맡아봐도 심하다고 생각되나 보네요. 왜냐면 냄새 맡고 그대로 기절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달렸지 장난감 사고 돌아와서 기분이 좋은 매조미에게 너야? 시켜놓고 깜빡 잊고 있었던 활을 건네줬습니다. 아 여기 잘 안 맞는데? 화살이 잘 붙지를 않아 유리 쪽에 쏘고 싶다는 매조미. 근데 너 왜 나 맞추려고 그러냐? 하지마. 아니 아빠 비키면 되잖아. 아이. 아빠가 비키면 된다며 왜 이미 따라와. 오. 쎄다 엄청 쎄다. 이제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깊어도 간지러워. 그렇게 엄마에게 칭얼대며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매조미는 행복합니다.